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아멘.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찬양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마음을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내 손을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른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고된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살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쉼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처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언제나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과 사연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간과 마음으로 주께 드린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름을 노래하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한소영 전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찬양으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제 눈을 감고 나 자신을 위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예배 안내는 제1권사회에서 찬양팀은 고등부 연합 찬양팀에서 찬양대는 부부마을과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청년 브릿지 그리고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6시 10분에 소예배 2실에서 큐티 미식회가 진행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 특별한 간식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소그룹으로 모여 말씀과 삶을 나누는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소영 전도사님은 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목양 행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한소영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목양행정과 청년부 교육훈련을 섬기는 전도사 한소영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름을 노래하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아침에 어떤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보통은 안부를 묻는 말로 하루를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조금 독특한 아침 인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잠이 깨든 깨지 않든 할렐루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안부 전화를 드리면 여보세요 라고 하지 않으시고 또 똑같이 할렐루야 라고 전화를 받으십니다. 조금은 엉뚱한 것 같지만 부모님께서 간직하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다양한 시 중에서 오늘 본문은 시편 135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마지막 21절입니다.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는 두 단어 할렐루아, 야가 합쳐진 히브리어입니다. 할렐은 찬양하다는 뜻인데요. 이것을 명령형으로 하면 할렐루가 됩니다. 그리고 뒤에 붙어 있는 야는 야훼를 축약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할렐루야라는 단어에는 명확한 찬양의 대상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할렐루야와 함께 본문 초반 1절에서 3절까지는 찬송하라는 단어가 다섯 번 나옵니다. 본문의 저자가 얼마나 하나님 찬양하기를 원했으면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다섯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이러한 반복은 하나님을 반드시 찬양해야 된다는 강조의 의미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께만 찬양해야 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 하나님은 나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찬양 받기를 원하실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 도다. 하나님께서는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안개와 바람도 만드셨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겨우내 죽은 것만 같은 앙상한 가지에서 새순이 나고 또 푸릇푸릇한 나뭇잎이 보여 시원한 그늘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연을 볼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에서 12절은 조상들의 출애굽을 떠올리며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은 어떤 의미일까요? 출애굽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방신들과 완전히 구별된 위대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들을 치셨습니다. 당시 근동사에서 장자는 가족의 대표였기 때문에 장자에 대한 심판은 가족 전체에 대한 심판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이신 표적과 이적을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보았습니다. 세상의 강한 자들을 치시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신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을 함께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찬양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찬양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찬양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이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모든 만물은 저마다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통해서 대상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에게 바라는 바를 모두 담아서 신중하게 자녀의 이름을 정합니다.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마음이 담아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사람의 이름과 달리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한정된 뜻을 가진 이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름을 지음 받은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택하신 야곱이 등장합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야곱은 허물과 흠이 많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려챈 인간적인 욕심도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야곱의 허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것으로 택하셔서 특별한 소유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야곱이 자격이 있어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지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요즘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 않고 살아있을 때 자신의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자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열심히,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모두 다 성공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특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만 바꾸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도 바꾸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과만 함께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며 누구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존재만으로 특별하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언제부턴가 한 찬양이 하루 종일 입에 맴돌 때가 있습니다. 일을 하면 잠시 잊고 있다가 또 어느 순간 흥얼흥얼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아까 또 불렀던 그 찬양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기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찬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4월 청년들과 리더십 훈련학교 LTS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때였습니다. 청년들과 훈련할 때 찬양 한 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곡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전히 흥얼거리는 찬양이 있었고 여느 때보다 더 오랫동안 생각나는 찬양의 후렴구가 있었습니다.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인데요, 특별새벽기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청년들과 불렀던 이 찬양이 떠올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감격으로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나 죽으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묵상할수록 저에게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이 되신가? 그런데 왜 나는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왜 낙심하고 왜 힘들어하는가? 저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제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제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열심히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일을 할 때에도, 가정에서도, 공부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를 이루었다 싶으면 다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래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상황들, 환경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낙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 찬양이 저의 마음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주님.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사는 이유가 되신 주님, 오직 주님의 이름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순간에 어려움만을 묵상하면 그 속에 깊이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고난 너머에서 함께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찬양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음정, 박자, 어느 것 하나 맞지 않지만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를 열심히 부르시던 저의 할머니이십니다.
음표가 그려지지 않은 세로로 된 옛날 찬송가를 들고 열심히 찬송을 부르시던 할머니는 늦은 황혼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자녀와 손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던 할머니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눈을 감은 채로 처음 들어보는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시다가 이틀 후에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메들리로 여러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찬양을 마음속으로 부를 뿐입니다. 눈이 감기는 순간까지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며 힘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 삶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이 찬양을 묵상하고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아니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단 하나의 찬양을 묵상하시고 찬양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찬양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길 원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괴롭거나 답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흠이 많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삶에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변화되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오늘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의 찬양, 내 삶의 이유라 찬양하겠습니다. 소망 그 이름에 세
내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